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아멘. 존 스티븐 아쿠아리는 탄자니아의 음블루에서 태어난 탄자니아의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는 30살인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하계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탄자니아를 대표하여 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쿠아리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마라톤에 참가하는 동안 그 도시의 2240m나 달하는 높은 고도로 인해 고산증에 걸려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고산병은 낮은 지대에서 고도가 높은 해발 2000m에서 3000m 이상의 고지대로 급격히 이동하였을 때 만일 충분한 적응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산소가 희박함으로 인해 일어나는 신체의 급성 반응으로 두통이나 청색증, 식욕부진, 구토, 이명과 졸음, 현기증, 정신혼미 또는 감각 이상입니다. 아쿠아리는 모국인 탄자니아에서는 이러한 고산 훈련을 하지 않았기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총 42.195km의 레이스 중 19km 지점에서 일부 주자들이 위치를 놓고 기싸움을 하던 중 아쿠아리가 밀려나 넘어지는 바람에 그는 포장도로에 세게 부딪혀 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어깨 관절도 탈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달렸지만 결과는 끝까지 레이스를 마친 57명의 참가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그 마라톤의 우승자는 이디오피아의 마모웰데였는데 그는 2시간 20분 26초에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리는 3시간 25분 27초나 걸렸습니다. 우승자보다도 1시간 5분이나 더 걸려서 완주한 것입니다. 아쿠아리가 경기장에 들어올 무렵에는 사람들이 몇천 명밖에 남지 않았고 해도 거의 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명의 주자가 완주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텔레비전 촬영팀이 파견되었고 그가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자 관중들로부터 크나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처럼 1968년 10월 20일 멕시코시티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던 모든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마라톤의 꼴찌로 그것도 늦은 시간에 들어온 아쿠아리에게 보냈습니다. 아쿠아리는 함께 출발한 75명 가운데 18명이나 중도 포기했음에도 결코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때 같은 경주에서 마라톤계의 전설적인 선수이며 이미 로마와 동경올림픽에서 두 번이나 금메달을 따낸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 역시 출발 후 10마일 지점에서 역시 다리에 부상을 입고 기권하였지만 아쿠아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자가 아쿠아리 선수에게 묻기를 어쨌든 입상은 못할 상황인데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아쿠아리의 대답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 중도 포기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5,000마일이 넘는 이곳까지 나를 보내준 나의 조국에도 불명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에게 경주를 시작하라고 5,000마일이 넘는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경주를 끝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쿠아리는 은퇴 후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그에게 1983년에 국가 영웅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올림픽 게임을 위한 탄자니아 선수 훈련을 지원하는 조직인 운동재단에 아쿠아리의 이름을 따서 존 스티븐 아쿠아리 재단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리는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초청되었으며 2008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친선대사로 베이징에 나타났고 2008년 4월 13일에는 탄자니아 다르에스 살람에서 열린 올림픽 성화봉송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 힘든 인생길에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런 신앙적 제약 없이 멋대로 달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백처럼 침삼킬 동안도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살피실 정도로 우리에게 큰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악한 마귀와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있으며 또한 저희가 달려가야 될 경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상황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